예, 야인시대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경용 전 의원, 박원철 전 의원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주제는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 관련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화두가 돼버렸고 지금 며칠 사이에 가장 큰 뉴스가 돼버렸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골자는 이겁니다. 제주도가 그동안과 다르게 이제 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을 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생각인데 일단 제가 지금 두 분께 궁금했던 내용들 좀 여쭤보자면은 이 입법 예고, 그러니까 제주도의 의도에 대해서는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요건 또 미루시네요, 박원철 의원님. 좀 더까요? 아니, 이경희 의원님 해주십시오. 예, 예. 제주도의 입장은 좀 평가를 한다면요. 평가부터 예. 먼저 할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굳이 뭔가에 쫓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논평을 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 그때 방송에서도 잠시 얘기했고 예. 논평을 냈는데 뭔가 좀 쫓기듯 하고 있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예. 도지사가 국회의원도 했고 도의원도 했고 지금 현재 도지사라면 정치적 흐름상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예. 사삼이라는 것의 정치적 독립성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너무 서두르고 또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컨설팅 결과에 너무 그 맹종을 하다시피 따르면서 예. 좀 제주 사삼 평화재단의 어떤 성격을 소홀히 한 상당히 미숙한 행정의 한 사례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법무사다 보니까 이게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 정관, 법인 관련 것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어마 20몇 년 동안 했는데 조례 개정에 앞서서 이사장, 이사회 면담과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자체 변관을 하도록 던져주고 예. 그러면 그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는 의견 수렴이 되고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이 이제 예, 그 도의회에 제출돼서 예. 다루도록 해주면은 예. 사실은 도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정관 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관 개정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서 해라. 예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 명령과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그 제주 4.3 평화재단이 투명성과 책임성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느냐. 예예. 엄밀히 분석해서 그게 나왔다면 이것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시장하도록 먼저 던져주면은 알아서 할 것인데 예. 오히려 지금 책임 경영과 투명성이 문제가 없는 사삼평화재단을 건드려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던데요. 불편한 심기를 예. 던져줘버렸다는 것이 덜어버리니까 오히려 이것이 불만과 불신으로 해서 이 사태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일단 내용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렇죠. 너무 서두르고 너무 네. 잘못된 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 네. 거의 뭐 저도 이경용 의원께서 주신 고견이라고 좀 보고 거의 예. 비슷한 얘기인데요. 정말 안타깝죠. 지금 재단 이사진들까지도 이제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까지 치달으고 있고 누구보다도 오영원 지사는 물론 도의원 국회의원을 역임했지만 4.3 유족이거든요. 예. 또 거기에다가 4.3 유족회를 어떤 조직하고 만들어낸 예. 장본인이고 예. 또 4.3 평화재단이 왜 설립됐는지도 4.3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죠. 이를테면 4.3 평화재단의 이사장 뭐 물론 사퇴했지만 이사장이나 이사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예. 근본적으로 제주 4.3이 다시는 제주의 정말 저는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례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제주 도민, 뭐 제 정당들, 시민사회 단체, 뭐 뜻있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예. 다시는 이런 국가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돼서 저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관련 법률 지금 재단에 소속돼 있는 재단이 관계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예. 사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해도가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예.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얘기도 맞아요. 맞지만 예. 거기에 우리 사삼 평화재단이 왜 설치가 되고 운영돼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분들하고의 아, 앞으로 도정 방향이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도지사는 이게 여러 가지 여러 차례 뭐 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할 사람 같이 보여요? 예. 나를 따라주세요.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 자극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 마칠게요. 오늘은 예. 그걸 의식해서인지 조례 개정안 의회에 30일 날 제출을 할 텐데 예, 예. 뭐 이사장 임명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사 임명 권한에 대해서 예. 대폭 후퇴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던데 그런 노력들을 사전에 했으면 지금 제주의 최대 현안이 돼버렸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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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되게 저는 운영 방식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철 의원도 똑같이 그 방법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을 처리할 때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 독단적으로는 반드시 탈이 나요. 아. 그러니까 관련 재단하고 예.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사태가 터지면 아 죄송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문제 없어. 막 이렇게 조례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 의견 수렴 기간이 있으니까 법으로 예. 보장된 입법 예고를 충분히 다 했어요. 다 충분한 의견 수렴했어요.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우리 산업평화재단에서는 우리하고 논의나 협의 절차 한번 해봤냐? 예. 그런 절차 없이 당신네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수렴 기간 했으니 예. 할 거 다 했으니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게 우리를 무시하고 소원하는 거 아니냐? 예, 예. 내심 그게 돼 있는 건 그게 돼 있는 것이고요. 우리 박은철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조례 개정 후폭풍에 도지사 임명 권한을 대폭 축소한 그 예, 예. 아니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쭉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 네, 네. 이사장 임명 전에 이사회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이사 임명권도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이사장 임명권은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이제 다시 수정된 안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박원철 의원님은 대폭 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났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이거 많이 했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예. 이사회 의견 수렴 의무화 이제 이사 의견이 도지사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장관 임명이랑 똑같고. 예, 예. 이사회 의견 수렴이 임원 추천위의 추천을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됐는데 임원 예. 추천회의도 이사 의견에 구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입김이 언제든지 작용하는 구조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나 기본적인 구조는 예, 예. 이사가 구성이 되고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하게 되면 이건 이사장에 또 구속되는 이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예. 대폭 후퇴라고 아까 박원철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예.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제목으로 많이 뽑고 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장악하려고 하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오늘 저기 언론사 어디 댓글 다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본 댓글 내용이랑 똑같아서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이 법무사를 2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이사회 구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사장 임원 추천위원회 예. 구성도 보면요. 도에서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하고 재단 이사에서도 추천을 하고 외부 인사로 추천하도록 예, 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견제하려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이경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지금 출자 출연 기관의 임명 방식에 전혀 좀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예, 거죠. 예.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정말 사산평화재단의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거기서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예. 굉장히 그분들의 명예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주도민의 자존심 아니면 그런 그 어떤 그 자리 욕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예.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번 도정 들어와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산평화재단을 만들어버릴 게 아니냐가 예. 핵심이죠.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예. 대로 100억 이상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는데 왜 우리가 그 지도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사산평화재단은 지금 그거에 대한 수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있지 않도록 예. 지금 2008년부터 지금 겨우 해서 한 15년 운영돼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도지사를 향한 주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두 분께 공통 질문인데요. 우영훈 지사가 사상과 관련해서 해왔던 역할들은 아마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건 뭐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내부 사상평화재단이 처음에 탄생할 때도 많은 뭐 기여를 했었고 그래서 뭐 구조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진짜 사상평화재단 내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그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오임종 직무대행 지금 또 사퇴를 하셨는데 네네. 그분께 여쭤봤더니 자기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좀 심각한 면들이 있었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사회를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진짜 재단 운영에 좀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겁니까? 두 분 혹시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그분 그에 대해 책임지셔야죠. 책임지셔야죠. 네. 왜냐하면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에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예. 엄밀히 문제를 삼고 네. 발표를 하셔야 돼요. 사례를 다 얘기를 해서 네, 네, 네. 뭐가 문제가 되면 정확히 발표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 차원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사상평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엄밀히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외부에서도 제주도나 감사위원회에서도 예.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나오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밝히고 나서 예. 먼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이것을 이 구조로 안 되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았을 예. 것인데 이런 절차와 논의 없이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버렸다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이사장 이사진들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의 어떤 그 그림자가 들어선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임종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 아마도 이사회에서도 문제 제기할 거라고 보고요. 예. 감사위원회에서 기관 경고 사안이 있죠. 그게 과연 그런데 그게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거였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 뭐 저는 그 인터뷰를 보지를 못해 듣지도 못했는데 예. 어떤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하는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뭐 저도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그 평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예. 진행했었고요. 예. 그때 뭐 저희들은 뭐 회계 책임자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부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사상평화재단이 사업이 지금 한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고 우리 그 사상평화재단은 현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예. 의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유족회장도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도민들께 지금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정확하게 문제인지를 공개를 하라는 건 두 분의 공통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에서도 제주도가 감사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기관에 대한 감사 또 업무에 대한 감사 회계 예. 감사 다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심각한 내용이었다면 예. 도의회 감사위원회 예. 존재 이유를 물어야죠. 자 그러면은 두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 이제 의회로 또 콕 넘어갈 거 아닙니까? 도의회로? 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다면. 예.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어디 편들란 얘기가 아니라 네네. 어떻게 이걸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주문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도의회가 예. 전문위원 주제로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흔적도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도의회가 상당히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네. 축적돼 있고 사무상평화재단이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정책 연구위원들이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철남 위원장도 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예. 때문에 나는 의회가 잘 정리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중간자적 입장에서. 네. 저는 또 좀 다른 입장인데 예. 도의회로 넘기지 마라. 아 넘기지 마라. 예, 예, 도의회로 넘기지 말고 조례안을 철회하라. 이거 해결 방법은요. 심사까지도 가지 말고 철회해라. 오영훈 도지사가 이거 오영훈 도지사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오영훈 도지사가 딱 나서서 예.
예, 이거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제주 4.3평화재단에 맡겨두고 충분한 예. 논의를 통해서 정말 고쳐야 될 것은 니들이 먼저 정관 개정안을 해와라. 예, 예. 그럼 두 번째는 그래 이것이 어렵다면 그냥 그대로 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에 문제되는 것이면 엄밀히 분석을 해서 예. 그 문제점을 제대로 낱낱이 밝히고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다음에 조례 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아니고 오용훈 주사는 한 발 물러서는 게 가장 좋은 대화를 달아. 예, 가장 좋은 대안이에요. 오용훈 주사가 이런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복원을 할 거예요. 되게 인기 방송이어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 방송 야인 시대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올해 마무리가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마무리네요. 네. 왜 때문이냐 이경영 의원님 때문인데. 박원철 의원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박원철 의원님은 아니, 뭐 이유도 없이 방송이 사차하게 생겼는데 저 방송 하차에 대해서 전 즐겁게 하차할 거고요.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예. 저는 사실은 이렇게 벌써 10회나 됐구나 하는 게 예. 굉장히 MBC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자칫 이제 말 그대로 야인이 돼버렸는데 도정 현안에 대해서 꼭 이 방송 1시간짜리인데 이걸 하려면 챙겨보기도 해야 되고 관련해서 도청 실무자들한테 전화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해야 돼서 굉장히 도정 현안을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다. 개인적으로 예. 좋은 경험이었다고 보고요. 벌써 이제 1년이 다가고 있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예. 도정 현안이 굉장히 엄중하고 막중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이슈에 묻혀서 제주 현안들에 대해서 좀 챙겨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경영 의원님 말할 시간은 좀 남겨주세요. 네네네. 빨리 끝낼게요. 그래도 제주 사회가 도민 여러분들이 좀 희망 있는 사회로 서로 어깨를 이제 토닥여주면 예. 더 나은 제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박원철 의원님 고별사였습니다. 네. 자, 이경영 의원님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하면 출마하시려는 거죠 지금? 아 그렇죠. 예, 예 저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예. 어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박원철 전 의원님 또 제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인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예. 쭉 살아보면 뭐 조용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인에 묻혀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초에 묻혀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젊은이로서 이런 것을 박차고 나가서 제도권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제도권 내에 진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바위로 계란을 깨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예. 개혁의 어떤 혁신의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의회는 이제 조례 재개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예. 국회의원은 이제 법률을 개정해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더 넓게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현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이경룡이 같은 뭐 청소를 예. 다 바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원철 의원님 표정이요. 예, 아유 네. 우리 경룡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 표정이에요. 지금 두 분 예, 시간 다 돼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좀 감사했고요. 앞으로는 또 인터뷰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